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재래식 동력 잠수함을 세계의 발사관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고에너지와 고체연료, 모터 등을 지원받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태 핵 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는 최근 홈페이지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대량살상 무기와 핵탄두 미사일 역량을 다룬 군사 전문가의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관연구원이 작성한 대량살상 무기 핵탄두 미사일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재래식 동력 잠수함을 세계 발사관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내년에 실전 운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17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certainly by the end of this year, but it hasn't happened yet. So that's why I put it in there. It may happen in 2022. Who knows? But that was why I put that in there. And the missile that's going to go in there is the Fukushan 3, and because that's an intermediate type of range of a missile. Maybe not quite that far, but it's close. 보고서는 이어 확실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북한은 6개의 발사관이 있는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공군이 중력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최소 2가지 종류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폭탄이나 핵무장 미사일 운반을 위해 개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탄과 중거리 탄도탄은 이미 배치 완료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ICBM 개발을 위해 고에너지 연료 엔진 등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원받았었고 고체 연료 모터와 트럭을 중국으로부터 원조받아 열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개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안보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가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f you go back a year ago, all the discussion was early in 2021 it would be launched. The submarine hasn't been launched yet. So there's got to be a real question about why it wasn't launched. Is there a problem with the submarine? Is it leaking or, you know, any kind of a number of problems that could be occurring? North Korea just has chosen not to launch it yet.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강력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외교적 관여를 통한 단계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과의 외교에 진전을 보지 못했고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적 관여 의향이 있고 준비가 돼 있음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전달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면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집행하고 있고 동맹인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도 대응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인내 관점을 취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 간 접촉을 통한 일괄 타결 방식의 대북 정책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두 행정부의 중간 정도 성격의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토마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비확산국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17일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다음 달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핵활동은 해당 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평가회의로 불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거둔 성공과 실패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문제는 아마도 NPT 체제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일 것이라며 과거 비확산 관련 도전이었던 북한의 경우 이제는 군축 관련 도전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평가회의에서 다뤄질 북한 관련 논의가 북한에게 조건 없이 미국의 협상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즉각적인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제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2027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세력권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이 역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미국 가치에 유리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데이비스 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의 세력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에서 역내 중국의 영향력은 2027년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추세를 보면 미국은 성과를 달성했고 중국은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The coercion is a very short-term process, and this is what China has been using, as Dr. Allison rightly pointed out, using economic and military coercion over time. But what we are seeing now, you know, as we watch China, is more and more countries, people, others are willing to stand up. And resist this Chinese coercive power. 스티렐 전 차관보는 이어 중국과의 문제는 미국 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 등과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파트너국 대 중국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가진 이런 연합체에 대한 반대 급부가 없다며 중국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군사, 경제 등 어떤 영역이 됐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경제적, 군사적 세력권을 구축했다며 중국이 건군 100주년을 맞는 해인 2027년까지 이런 세력권을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en you said the anticipation of that already significantly shapes the behavior of other states for their fear of coercion. And thus they pay a degree of deference to China.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s when you're within somebody else's sphere of influence. 앨리슨 교수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고 그 결과 미국의 군사작전의 비용과 위험, 계획이 변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지난 2017년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의 역내 군 방어체계와 미한이 3국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중국의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의 행동을 바꾼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와 앨리슨 교수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선 다른 나라들과의 강력한 연합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신임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로 라샤드 후세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세계 동반자 담당 국장을 인준했습니다. 상원은 16일 인준 표결을 실시해 찬성 85대 반대 5표로 후세인 신임 국제종교자유대사 인준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후세인 신임 대사는
무슬림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부의 국제 종교자유대사로 임명됐습니다. 후세인 신임대사는 앞서 지난 10월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종교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전임 샘 브라운백 대사가 국제 종교자유를 위해 시작한 국제 종교자유 강요회의와 국제 종교자유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브라운백 대사는 재임 시절 국제 종교자유 강요회의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억압과 탄압을 받은 탈북민들을 초청해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조명하고 인권 침해를 벌이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북한 등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오는 2028년 말까지 하와이에 배치하도록 하는 안건을 승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2022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이번 법안은 미사일 방어청이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를 위한 환경평가 등 관련 업무를 지속하도록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고 2023 회기연도는 물론 향후 예산안에 하와이 레이더 개발과 실험 등에 충분한 예산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미사일 방어청은 2021 회기연도와 2022 회기연도 예산 요청안에 인도태평양 지역 센서 건축을 살펴볼 태평양 지역의 레이더 배치 예산을 제외했었으며 이와 관련해 하와이주의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이 레이더 배치 계획을 복원하는 것은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화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